넷플릭스 새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총 8부작. 1회당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채. 시즌1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즌2, 시즌3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작이 약간 의외입니다. 이거 중국 소설이에요. 중국 소설. 3채라고. 류치신의 소설인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슈고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SF 소설에 뭐 하나 이렇게 흔적을 남긴 거죠. 네, 이게 이제 중국 소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이 이제 홍콩 감독이 맡고 있어요.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이 저게 이제 1화에서 처음에 나온 장면입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이라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저것만 얘기해도 한 30분, 40분 될 텐데. 자, 일단 영화 잠깐, 드라마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문화 대혁명 때, 인민재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기 사람 많은 데다 이제 좀비 같은 애들 세워놓고, 앞에 이제 사람 하나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는데 사실 잘못도 아닌, 잘못이 아닌데 이제, 뭐 이 사람 나쁜 짓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와 하고 이 사람 뭐 죽여야겠죠 그러면 와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인민재판 이제 바람잡이 저 앞에 한 세 줄 네 줄 있겠죠 공산당원 애들. 그러다지 이제 막 바람잡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와 하면 이제 눈치 보이게 하는 그게 이제 공산당 수법이거든. 그게 그걸 이제 선동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선동.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해보고, 이제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줄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저 문화 대혁명 때, 자기 아빠가 죽어요. 저 앞에 저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그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주에서 보내온 신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얘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생각해가지고, 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외계에서 외계의 것들이 이제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구에 이제 순식간에 이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 걔네들이. 근데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구에 그냥 순식간에 무슨 뭘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지구인들한테 이제 겁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은 이제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지구인들한테 막 이렇게 선전포고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막 엄청난 막 발전을 이룬 애들이에요. 엄청난 발전을.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 지금 지구로 오고 있는데 지구 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몇백 년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이 동안 이제 지구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구에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과학적 문명적으로 훨씬 발전 못한 지구인들이 이제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1부만 봐서는. 지금 이제 시즌1인데 책도 이제 3권인가 뭐 그렇다 그랬는데 시즌2, 시즌3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시즌1을 뭐 잘 못 만들고 허접하게 막 쓰레기같이 만들고 그러면은 시즌2가 이제 계획돼 있더라도 웬만해서 이제 제작이 안 되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져.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진행 뭐 뚜껑 끼는 느낌 있어도 아무도 보질 않으니까 만들면 볼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사라지는데 이 3채는 시즌2, 시즌3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즌1을 보니까 원작 소설의 영향인지 어쩐지 몰라도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그 오랜만에 그 넷플릭스에서 만나는 그 제대로 된 예전의 그 미드 잘 만든 그 미드의 향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되게 막 들리는 점점 나중엔 처음에 이제 황당한 소리 막 하거든요. 뭐 400년이다 뭐다 뭐 핵폭탄을 터뜨려서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게 말이 되네 그럴싸하네 막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되는. 단 하나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원작이 이제 중국인 소설이고 뭐 그런 건데 뭐 중국의 뭐 인구가 뭐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뭐 1억 명이 다 뭐 공산당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공산당이 나쁜 거지 중국의 일반 사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3채 이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문화 대혁명부터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다는 거지.
자, 일단 드라마는 일단 괜찮아요. 예, 그렇게 막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상당히 흡입력 있고 8화까지 아주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 대혁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드라마는 일단 평점은 이따 주고 끝에. 자, 여기서 이제 문화 대혁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중국에서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인류 역사에 남은 일이었죠.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나 뭐 그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은 저기 어디 미개한 그때 당시 예전 당시 이제 거의 문명도 없고 막 그냥 사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에서조차도 벌어지지 않을 그런 완전히 미문명 얼마나 악랄한 애들인가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문화 대혁명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잠깐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아시면은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악랄한 애들이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놀랍게도 지금 이제 2024년이고 각종 진짜 지구저 건너편에서 벌어진 사건도 1초 만에 나한테 전달이 되고 아, 저 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비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엄한 짓을 잘 못한다는.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그 인구를 다 그냥 틀어쥐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해요. 물론 다 틀어쥐진 않지, 지금은. 그런데도 걔네들은 아직도 문화 대혁명을 꿈꾸고 있는. 자, 그러면 문화 대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거. 일단 그 개요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식인들 아니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그 위에 대가리, 그 공산당 그 대가리 애가 저거는 없애야 돼. 그러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필요 없고, 우리 예전에 잘 지켜오던 뭐 전통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중국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가고 막 자유 경제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유 경제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자유스러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설 자리가 없잖아. 그 위에 공산당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쥐어짜고 통제하고 그 짓을 못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슨 문화 대혁명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막 선동해 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때 가장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이제 홍위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홍위병. 지금도 쓰잖아요. 홍위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홍위병이 뭐냐면은 그냥 꼭두각시, 꼭두각시. 앞에 바람잡이. 저기 저 사진에서 보시면 저 앞에 이제 한네 줄, 다섯 줄, 요런 애들이 이제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야, 넌왜와안 해? 넌왜 찬성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민재판 하면서, 여러분, 저 동지는 이상한 동지입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우리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는데 저 동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저 동지를 인민재판에 붙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나 자유 사상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면은 진실이 드러나거든. 자기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고 쓰레기 같은 짓인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거.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은 10가지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적절하게 상식에 맞고 뭐 이런 거 적절하게 추려내면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는 건데 이제 그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그 단계를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를 던져.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래서 그게 이제 진실이다. 그게 진실이야. 딴소리 하지 마. 이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4년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막, 북한 그 체제가 지금 돌아가진 않죠, 제대로. 하여튼 뭐 북한이 그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중국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게, 그 위에 그 나쁜 놈들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처음에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사람 꼬실 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다 돈을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똑같이 배급받으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겠다. 딱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 이 위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들도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편 이제 모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재산이. 만약 100만 원씩이면 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리고 오늘 뭐 고기 반찬이면 다 고기 반찬 배급하고 내일 뭐 콩나물 반찬이면 다 콩나물 이렇게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세상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이제 공산당도 뭐그 위에 사람들도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을 꼬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많고 이러면 그런 소리 하면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글도 못 배운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진짜 유토피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약간 좀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홍위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등해지기는커녕 이제 위에 그렇게 이제 주도한 애들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되는 밑에 사람들은 이제 거의 노예처럼 통제받고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2024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중국 보면은 무슨 뭐, 막 선동하잖아요, 선동. 하는 게, 공산당이 하는 게 선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가 뭐, 만약에 뭐 중국, 뭐 홍콩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이키를 뭐, 불매한다. 이러면서, 홍위병 같은 애들 몇명 이제 SNS에다 해가지고, 나이키 막 신발 불태우고, 옷 불태우고 이런 거 이제 딱 하면서. 근데 사실 만약에 100명 있으면 그런 애들 한 명도 안 되거든. 한명 있을까 말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SNS 같은 걸로 이렇게 불태우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선동하면서 그게 마치 중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양 이렇게 선동하고. 많이 보던 장면이죠, 슬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또안 먹히는 게 지금 이제 난리입니다. 중국에서도 막 지금 데모 일어나고. 예전 같으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들 이제 할말다 하고 막 끌려가더라도 막 소리 소문 없이 막 사라지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세상이 변할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근데 소름 돋는 게그 중국 애들이 자기 나라만 그렇게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자꾸 한국을 노린다는 거 한국을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꾸 한국을 노립니다.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6.25 때부터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한국을 노려가지고 자 한국 사회를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제가 홍위병, 뭐 나이키 불태운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대로 그 홍위병 같은 애들 그대로 지금 심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막 뭐, 먹고, 막 간섭하고 이러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왕창 풀어요, 돈을. 특히 연예 산업, 문화 산업, 이런 데는 이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뭐, TV 드라마 산업,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풀어. 만약에 어떤 뭐 배우가, 가수가 뭐한번 공연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 전에 뭐한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중국 애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 500만 원 줄게 이러면서 이제 싹 끌어모아 사람들이 아 500만 원 준다는데 아나 여태까지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이니까 그걸로 싹 모인단 말이야 싹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의 힘으로 이렇게 막 주물러요 막 주물른 다음에 슬금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막 중국에 대해서 뭐 나쁜 소리 하면은 이제 야뭐 그러면서 통제를 한다든가 그게 이제 슬금슬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예산업, 문화산업이 아니고 정치로 이제 돌려보면은 정치인들한테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얘기만 나오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중국의 나쁜 짓 해도 한마디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그쪽에도 힘실어주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오래 지금 공들여가지고 지금 몇십 년 됐어요. 지금 몇십 년. 몇십 년 됐다고.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계속 그냥 작업쳐가지고 지금 아주 한국 사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기 뭐, 무슨 맘카페다, 뭐 시민단체다 이런 데다 그냥 그거 다 들어와 있다고. 걔네가 마치 우르르르 걔네가 만약에 한국에 뭐안 좋은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마치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된 것냥 이렇게 선동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거 이런 것들 보면 다 중국 선동이라는 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중국이랑 북한 선동.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남녀 뭐 갈등이네 뭐네 말도 안 되는 남녀 갈등이 어땠어요? 남녀 갈등이. 그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사회에다. 인터넷 작업 치고 댓글 부대치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있는 양. 그래서 무슨 뭐, 한녀 그러면서, 한국 여자. 그러니까, 아, 한녀들이 뭐 어떻게 했네. 한녀들이 뭐 어떻게 했네. 역시 한녀는 안 돼. 뭐 이러면서, 뭐 된장녀. 막 그래가면서. 그 나이 든 이제 분들한테는 이제 틀딱 이래가면서.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이제 소멸시키려는 아주 긴 계획 중입니다. 긴 계획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나 그런 미디어들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걔네들 손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에이 설마 그런 뉴스 나오면은 뭐 KBS 뭐 무슨 어디에서 뭐다 순환돼가지고 정정 잡아주겠지 하는데 걔네들이 거기에 또 힘을 보태준다니까 그런 뉴스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의 힘으로 뭐 한국 언론 노조 뭐 기타 등등 이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번쩍. 엄청나게 지금 내정 간섭 이런 거 심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금씩 투표 다가오는데 투표도 지금 막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나라들도 지금 다 중국이 다 간섭하는데 한국을 안 한다고? 한국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뒤에서 거의 뭐 그거지 뭐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꼭두각시처럼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되는 거죠. 지금 막 부정선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알려면은 뭐 오래 뭐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는 그런 내용.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중국스러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뭐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고, 어느 얘기가 맞나,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팩트 같지도 않은 팩트다, 이건 팩트야, 아무도 못 건드려, 말하지 마,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중국이거든, 중국. 그러니까 그 뒤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중국이나 북한. 왜냐면 걔네가 그런 나라거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홍위병처럼 나와가지고 중국의 지원을 받거나 뭐 중국의 뭐 약점을 잡히거나 그런 애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법도 만들고 이런 거지만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까 문화 대혁명처럼 그런 일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번에 특히 그 4월 10일 날 엄청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건국전쟁도 봤으니까 그거 이제 올릴 때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하고. 자, 하여튼 뭐 계속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3채 평점 주겠습니다. 평점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6.7, 10점 만점에 6.7점. 그래서 시즌2랑 시즌3 나오면 또 볼 것 같아요. 예, 6.7. 일단 뭐 충분히 뭐 흥미를 끈 그런 드라마였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